오! 들어오자마자 댓글이라니.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아, 우리 형님, 이리 오시죠. 갑자기 V앱을. 아, 예, 그럼요. 이게 왜 무슨 V앱인지 나알것 같아요. 뭔데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제목 네, 말해도 돼요? 아닌데, 안 안돼 돼요, 안돼? 뭔지 안 되네요? 안 돼요. 뭔지 안 돼요? 안 돼요. 너가 소개할 거예요? 네, 안 돼요. 그게 순서가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 콘티 보니까. 근데 왜 여기 나와 맞추세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 소개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돌아라. 안녕. 야, 지금 계속 이제 진행하세요. 저는 인사. 안녕.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자기소개를 못했네요. 네, 오늘 V앱은 몬스타엑스 중에서 저 혼자서 할 건데요.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솜씨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어디 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 게요? 어디 게요? 여기 어디 게? 어디 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어디 게요? 아예. 여기 어디냐고요? 아니에요. 설레말 아니에요. 네, 주차장 맞아요. 주차장 맞는데. 아. 네, 맞아요. 주차장 맞는데. 아니에요. 설레말 땡. 속삭 땡. 몸베베 마음속 정답인데, 일단, 땡. 스타쉽 땡. 지구 어딘가 정답. 당신이 정답이에요. 제 마음속, 모르겠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녹음실이에요. 녹음실. 녹음실. 왜 녹음실에 왔냐?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저랑 주원이 형이랑 플라워 카페 할 때, 샘 옥형이랑 같이 브이앱 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기억나지? 그치, 얘들아? 응? 대답을 해봐. 기억나죠? 네, 그냥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뭘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뭘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Who I am. Yes, me. I'm gonna do something. 자, 누군가를 지금 만나러 가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지? 아, 네. 녹음실 도착했다고 하라네. 또 등장하시네요. 네, 회의실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잘생긴 호석 오빠. 예, 저좀 잘생겼다고요, 지금? 예. 네. 완전 새얼인데? 아, 그럼 가주세요. 네, 녹음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아, 현우가 있네. 어쩐 일이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네, 안녕. 안녕. 뭐 나온다고? 네, 녹음실에 도착했습니다. 녹음실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 네, 곡을 같이 하는데, 저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깜짝 손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깜짝 손님을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멤버들이 녹음실에 같이 있죠. 근데 같이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녹음을 따로 했어요, 저희들끼리. 오나 봐요. 오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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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게 누구신가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기존에 주어 믹스테이프의 플라워 카페 에이준앤 제이비트라고 제가 프로듀싱을 맡았었고요. 와우. 와우. 또 뭔가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부르고 만드는 브라더스라고 합니다. 브라더스. 브라더스. 안녕하세요. 이거 보시면 네. 이게 많은 분이 보고 계세요. 이게 많네요. 14,000명이 보고 계시는 건가? 지금 시작한 지 5분 만에 하트가 지금 100만이 돌파했어요. 와우. 무슨 일로 모였나요, 저희가? 무슨 일로 모였을까요? 네, 곡 소개요? 네, 뭐요? 개인 소개했어요. 개인 소개. 네. 네. 이제 곡 소개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왜 모였나요? 저희가 일단은 뭐 에이준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다 나오나? 전에 플라워 카페를 저랑 이제 주원 형이랑 이렇게 세모 형이랑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살짝 그 플라워 카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거를 바통을 잡고 이제 제가 다른 곡으로 같이 이 에이준 형님 플라워 카페를 만드셨던 형님이랑 이제 보컬 피처링으로 브라더스 형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어디 계시죠? 그 제이안 형님께서 미국에 있죠. 네, 미국에 계시는 그 제이안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피처링에 참여를 하세요. 세목의 절친. 그렇죠. 네. 저번에 세목 형이랑 여기서 녹음을 하는데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단체 기도를 올렸었죠. 네. 그거 아세요 그거? 네, 저 봤어. 아, 그거 봤어요. 꾹꾹. 아, 네. 정말 못 볼 걸 봤군요. 네. 아. 대충. 이 곡의 소개를 그 에이준 형님께서 프로듀시니까 소개를 해주세요. 이번 곡은 이제 마들렌이라는 이름의 곡이에요. 그래서 마들렌. 실제로 저희가 모티브를 얻은 영화가 있는데 아이엠 군이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실뱅 쇼맥 감독의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스토리도 있고. 그 IM 군의 숨은 메시지도 있으니까 한번 발표가 되면 들어보시면 네. 또 숨은 재미를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게 저는 곡 작업을 하면서 영화를 보시라고 해서 저한테 영화를 직접 선물로 주신 건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막 고맙고 막 굉장히 색달랐다고 해야 될까?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행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잘하는데? 아니요. 완전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물 흐르듯 지금 진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살짝 어느 정도 곡의 흐름 같은 걸 알고 있었지만 대충 그걸 기반 같은 거를 전 형의 그 가이드 보컬을 듣고 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되게 뭐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이 날씨에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진짜 녹을지도 몰라요.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노래 되게 잘 어필 잘한다. PR. Yes.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소절 하실래요? 뭐 어디까지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지? 괜찮죠. 형의 그 훅 부분. 앞부분? 앞부분이나 뒷부분. 그러니까 뭐. 앞부분 그럼 세 단어만 가. 안 돼요. 왜 어디? 그 한 줄 정도? 한 줄 한 줄. 오케이. 그 하나 둘 셋 해줘. 네. 5, 6, 7, 8. Where are you now? 여기까지. 와우. 여기까지. 진짜 달달해요. 제가 이게 그 가이드를 듣고 완전 진짜 여자처럼 내려버렸어요. 그 녹아내려버렸어요. 완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저요? 뭐요? 나도 좋은 랩이요? 두 마디만 갑시다. 그럽시다. 처음에 영어 그래 해야겠다. 해주세요. 5, 6, 7 해주세요. 5, 6, 7, 8. I'm walking to my girl through the cloud memories. Unfamiliar place but snug feeling. 여기까지 할게요. 잘한다. 죄송해요. 잘한다. 뭐 하면 되죠 이제?
끝내요? 아 이제 인사 댓글 아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댓글 이거 거의 2만 명이 보고 계세요. 2만 명이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와우. OMG 와우. 와우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엄청 빨리 올라간다. 하하하 아, 네. 하하,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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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도 좋아 so good 좋탕 yes 안 돼요 끝내지 마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그 알아두셔야 할 게 이 에이준 형님께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멜론에 쳐보시면 굉장히 노래가 많아요 그 노래 하나하나 제가 다 들어봤는데 앨범 나온 것도 들어보고 그게 진짜 다 명곡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노래 나온 것도 있거든요. 어 들어봤어요? 아 그럼요. 고마워요. 네. 그럼. 앨범 나오셨죠? 앨범. 앨범도 나오고 싱글도 네, 나오고. 그죠. 저 최근에 들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네요. 그냥 남자 셋이서. 제이한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게요. 아, 아 목소리 네. 너무 좋으시더라고. 네. 맞아요. 그쵸. 저보다 아니야. 나보다 아니야. 아 아무튼 뭐 제이. 형님도 멜론이나 치면 뭐 음원 사이트 치면 굉장히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아티스트와 한 노래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아마 멜론을 봤을 때도 몇 개 콜라보곡 있었거든요. 맞아요.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브라더스 형은 뭐 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브라더스 형이 그 곡을 발표하지 않아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가사를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다고. 아, 작사 작곡 그 보면 형 이름이 거의 빠진 데가 없던데 완전. 운동적인데. 네. 그리고 저랑 항상 이게 브라더스 형이랑 이제 곡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평소에 자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도 나중에 이렇게 V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녹음실이니까 녹음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댓글 몇 개만 읽어주고 끝낼게요 근데 다들 언제 나오냐고 되게 곡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 곡 언제 나와요? 비밀이래요 아 비밀이라고 네, 합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이래요 네. 네 노래 언제 나오나 잘생겼다 목소리 좋다 아니, 잘생겼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생겼다 임창빈 I love you so much 어, 형보하는 소리 같은데 고마워요 yes. 열심히 아, 네 열심히 할게요 진행 잘했어요 어 진짜 Thank you 보여줘요 얼굴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히 계시고요 어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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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